2022년 고1 모의고사 9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은 보면 뭐에 관한 얘기야? 바로 연구에 관한 얘기야. 자,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앞으로 단락에 있어서 연구나 실험이 나와. 그러면 이 단락의 주제는 뭐가 된다? 연구 또는 실험의 결과가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락은 그냥 연구를 쭉 소개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연구의 결론 부분이 어디 나와 있지? 이렇게 아랫부분에 쭉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 이게 주제문인데 이거를 딱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하면서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제문이 바로 빈칸이 뚫려 있는 그런 단락이 구조라는 거 너희들이 일단 명심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구에서 콜린 체리의 연구에서야 어디에서? Massachusetts Institute for Technology, MIT지, MIT. 그러니까 MIT에서의, 그러니까 그 언제? 1950년대 MIT에서의 콜린 체리의 연구에서 그의 참가자들, 그 실험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귀에, 한쪽 귀에다가 한번 목소리를 들은 거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through both ears, 그 양쪽 귀를 통해서, 이거는 동일어구 생략이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노력 소리에서? 이거는 effort 밑에 들러붙는 바로 동격절 압축이지. 동격의 대절 압축 때문에 이렇게 to가 된다. 자, 어떤 노력? 결정하려는 노력 속에서. 뭐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그 다음에 listen to 이거 지각동사야. 그래서 two people talk 할 때 이게 지금 동사 원형이 온 거다. 물론 현재분사 가능하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실험에서 한 번은 그냥 한쪽 귀로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은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양쪽 귀를 통해서 그 각각 쪽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런 알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한 귀는 항상 메시지를 포함했습니다. 근데 한쪽 귀는 메시지가 포함해 있었대. 어떤 메시지? 관계대명사다. 그 듣는 사람이 반복해야 하는, 다시 반복해야 하는 메시지야. 자, 이런 것들을 쉐도잉이라고 불리지. 그러니까 쉐도잉이 뭐니? 듣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쉐도잉이잖아.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들리는 소리는 들은 대로 이제 입으로 이제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다. 자, 뭐 하는 가운데? 그 다른 귀가. 자, 우리 귀는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one the other이 되는 거다. 이거 틀리게 낼 것 같으면 another ear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the other ear, 그 다른 이는 포함했습니다. 뭐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쪽 귀는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쉐도잉,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한쪽 귀는 그냥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속임수는 was to see,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입절, 동사 뒤에 왔으니까 인지 아닌지지? 여러분이 완전히 그 주요 주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당신의 그 다른 쪽 귀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왜 한쪽 귀에서는 예를 들어 집중을 해야 돼. 한쪽 귀는 그냥 귀에 들리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완전하게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옆에 사람이 하는 말, 그 또 한쪽 귀에서 들리는 말은 또 들리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했대.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야. 영리하게도 체리는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뭐 대생략이지. 이 대생략도 어디까지 가니?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야. 뭐를? It was impossible.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주어다. 자,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뭐가 불가능하지? 참가자들이 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 메시지. 다른 쪽 귀에 들린, 그러니까 쉐도잉 할 필요가 없는 그 다른 쪽 귀에 들린 그 메시지가 남자에 의해 얘기되는지 또는 여자에 의해 얘기되는지, 영어로 얘기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언어로 얘기되는지,
이런지 어떤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는 그 메시지가 심지어 실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자기가 따라해야 되는 쉐도잉 하는 말 말고 그 다른 쪽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그 다음에 뭐야 영어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말이 되는 언어인지 이런 건지를 거의 알 수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니?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다. 바로 답이 5번이 되겠지. 왜? 한쪽 귀는 지금 쉐도잉을 해야 되니까 그쪽 정보만 처리했지. 그 다른 쪽 귀에 들리는 정보는 전혀 처리하지 못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 나오는 단락에서 주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 그대로 그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가 바로 주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는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이게 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문 정리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법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 listen to가 지각동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 동사원형 아니면 ing도 올 수 있다는 거 여기 ing는 가능하지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the other 우리가 one the other 그러잖아 딱 두 개 있을 때는 one the other 하지 여러 개 있을 때는 one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해서 another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참고를 하자 이게 was even comprised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지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데 혹시 이게 똑같은 게 consist of야 여기는 과거니까 consisted of 해야 되겠지 자 여기서 even consisted of 이렇게 써 이 왜냐하면 이게 자동사거든 요거 자체가 구성되다야 이거 틀리긴 할 것 같으면 was even consisted of 하면 이게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일이 없는 거거든. 그래,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